네, 화요일입니다. MBN골드 이창훈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한번 힘차게 외치고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창원 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네. 추석 연휴를 끝내고 와서 시장이 정말 좋아서 기분이 좋은데 네. 저희가 내일장은 어떤 전략으로 대비를 해봐야 될지 필승 전략부터 체크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필승 전략은요. CPI 예상치 8% 초반 기대감입니다. 네. 역시 오늘 밤에 나올 CPI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8 초반 기대감이라고 하신 거면은 네. 정점을 좀 찍고 내려간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사실 근데 우리가 그 나스닥이 연휴 동안 상당히 많이 올랐고요. 네. 국내 증시도 그 오랜만에 정말 2% 넘는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상의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올랐다는 거는 결국 기대감이거든요. 그럼 어떤 기대감이냐? 오늘 이제 오늘 밤에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지수가 나오기 전에 지금 급등 나왔는데 이게 그 지금 예상치를 약 8% 초반으로 지금 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가 8% 초반이 나온다면 원래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진행을 하지만 어느 정도 물가가 좀 잡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앞으로 금리 인상이 좀 더뎌지거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유하게 비둘기파적인 또 그 발언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특징적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그 미국 시장에서는 애플이 굉장히 그 신제품에 대한 판매 호조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미국 지수를. 근데 오늘 보면은 오늘 무려 삼성전자가 그 5% 넘게 네.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시장이 올라갔다기보다는 특정 종목들 중심으로 좀 급등이 나왔다라는 점이 상당히 조금 특이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왔던 네. 하루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네. 미국 에미상에서 감독상, 남우주연상까지 또 타고 넷플릭스의 신규 시리즈인 수리남이 네. 글로벌 6위까지 또 올라갔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수리남. 보셨나요? 그렇죠. 수리남은 당연히 봤고요. 추석 연휴에 이제, 다들 정주행 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보면 멈출 수가 없다. 그러니까요. 네. 보셨나요? 아, 당연히 봤죠. 저는 네. 이미 정주행 끝냈습니다. 저는 이제 수리남 관련주를 네. 일주일 전부터 엄청 밀었었거든요. 네. 콘텐츠리 중앙. 그래서 당연히 이제 제가 또 밀었던 종목이고 네. 관련주고 그리고 수리남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대치만큼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넷플릭스에서 굉장히 재밌게 본 거는 네. 킹덤. 좀비. 네, 맞습니다. 네. A스토리가 제작했죠. 오징어 게임도 물론 재밌게 봤지만 네. 정말 그 개인적으로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오징어 게임도 재밌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킹덤과 수리남이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개인 사심이 들어가 있는 네. 부분이지만 오징어 게임은 이제 신선하다 보니까 더더욱 히트를 친 것 같고 수리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소재잖아요. 네. 마약상. 그래서 실제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뭐 배우들의 연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1화부터 6화까지 있는 이제 드라마예요. 네. 근데 한 편에 1시간짜리인데 총 6시간인데 그 중간에 멈출 수 없을 만큼 이제 긴박감도 그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넷플릭스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공개되고 나서 처음에 이제 8위로 시작했다가 7위, 6위 지금 순위가 지금 입소문을 타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면 넷플릭스 1위도 찍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급등을 했지만 지금 살짝 눌렀다가 다시 한번 재상승할 수 있다라는 것도 네.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관련해서 네. 오늘 콘텐츠리 중앙이 관련 종목으로 꼽히면서 네. 매수세가 몰렸는데 네. 또 관련한 종목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수혜를 받은 종목들 좀 짚어주세요. 네, 우선은 수리남을 제작한
이제 회사들을 보면은 배급사와 제작사를 보면 직접적으로 상장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콘텐츠리 중앙이 수혜주로 뽑히는 이유는 이제 퍼펙트 스톰 필름이 비상장인데 콘텐츠리 중앙이 지분 100%를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주로 뽑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부 자금을 투자했기 때문에 수혜주로 그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오징어 게임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징어 게임이 정확히 1년 전에 나왔거든요. 추석 때. 네. 그래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는 우리가 이제 버킷 스튜디오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그 이제 오징어 게임 히트 쳐가지고 주가가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게 그 지난 추석 때 흐름인데요. 저점 대비해서 거의 더블 이상 상승을 했어요. 거의 100% 이상 상승을 했고 네. 이제 그 지금은 뭐 이제 이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또 한 번 한 두 달 오르다가 한 10개월은 또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정재 그리고 그리고 감독상 배우상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12% 급등했다가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은 좀 잠깐 잊혀졌다가 다시 재부각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수급이 좀 몰려서 급등했다가 은봉 떨어지면서 마무리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콘텐츠리 중앙은 그 흐름이 이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절반 차익 정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왜 그러냐면은 그 이제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리남은 히트를 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올 수 있는 게 재벌집 막내 아들, 송중기 주연. 맞아요. 네, 송중기 주연 있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더 대작이 있어요. 바로 이제 애플 TV에서 카지노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 최민식 그리고 요즘에 정말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손석구. 네, 네 맞아요. 배우가 다 이제 콘텐츠리 중앙 그 콘텐츠예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 워낙 바닥에서 오늘 뭐 하루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이런 이벤트들이 좀 주가에 반영된다면 추가 상승도 당연히 충분히 가능하다. 단기로 봤으면 오늘 좀 차익하는 게 맞고 네. 중장기로 보면은 더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콘텐츠리 중앙 수리남에 이어서 오징어 게임 관련주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단기적으로도 갈만하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네. 모멘텀을 받아서 훈풍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뭐 일단은 그 콘텐츠리 중앙은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지난주에 수리남 보고 사신 분들은 지난주에 다 샀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벤트가 오늘 나왔으니까 오늘 이제 장중에 9.55%까지 급등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사신 분들은 오늘 당연히 10% 가까이 올랐으니까 뭐 일부 차익 했겠죠. 네, 근데 중장기로도 오늘 사신 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 수리남 보고 그쵸, 기대를 안 했는데 재밌어서 사신 분들도 사실 오늘 그 갭 떴다가 은봉 크게 떨어지면서 그 마무리된 게 아니라 거의 매수가 그러니까 시가 근처에서 끝났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은 마련이 돼 있다. 그리고 이제 주식이라는 게 결국은 모멘텀이 끝나면 이제 재료 소멸로 그쵸. 오늘 보면 오늘 끝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다른 콘텐츠들도 지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뭐 결국은 미디어 콘텐츠는 그런 작품들이 잘 돼야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매력이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필승 전략에 이어서 OTT 관련 섹터까지 짚어봤는데요. 종목은 어떤 걸 봐야 될지 그럼 내일장 공략해볼 만한 필승 공략주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필승 공략주로 다스코라는 종목을 네. 가져오셨습니다. 네, 어떤 맞습니다. 종목일까요? 요즘에 이제 제일 핫한 오늘 제일 핫한 내용이 네. 지금 삼성전자 제외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바로 이제 러시아가 일부 지역에 철수했다라는 내용으로 네. 그러면은 러시아 군대가 철수했으니까 그 지역은 폐허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재건해야 돼요. 그래서 재건 관련주가 한동안 쉬다가 오늘 이제 다시 급등했고요. 네. 이제 오늘 데모 같은 종목들은 이제 상한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까지 네옴시티가 엄청 강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도 다스코는 네옴시티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재건의 모멘텀이 모두 있고 그다음에 자리도 좋고 현재 바닥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네, 좋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뿐만 아니라 차트적으로도 또 바닥권에 네. 있다.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차트를 보면서 전략을 네. 한번 세워볼까요? 진짜 바닥에 있는지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네, 확인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금 이제 다스코는 최고가가 8,440원이었고요. 그리고 급락 나오고 지금 바닥에서 매물만 소화하고 있는 실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바닥이라고 그냥 눈으로 봐도 초보가 봐도 현재 구간은 바닥 매집하고 다시 전고점을
지금 돌파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량만 좀 붙어준다면 충분히 단기 급등은 나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와준다면은 위에 매물대까지 그 목표가는 그래서 7,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한 5,200원 잡아보고 한번 그 대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출발한 종목들도 있어요. 이제 보면은 그 지금 이제 네옴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미글로벌, 그죠? 한미글로벌이 저점 대비해서 이제 거의 더블 갔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네옴시티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제거는 데모. 데모가 오늘 상한가를 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에 요 두 개의 모멘텀에 딱 교집합이 되어 있는 게 바로 다스코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크라이나 오늘 말고 우크라이나 제거 한참 갈 때 이제 한 3개월 전에 갈 때도 그 다스코 묶여가지고 같이 갔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네옴시티로도 또 수급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스코어에 대해서 목표가 7,200원과 손절가 5,2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럼 고스탑을 통해서 다른 종목들의 내일장 전망도 알아봐야겠죠. 오늘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온 10가지 종목들 바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올라온 종목들 대형주 많이 올라와 있죠.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HLB, LG에너지솔루션까지 포착이 되고 있고요. 포스코케미칼 오늘장 6%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고 ST큐브도 상한가로 마감했고 이수화학, 현대제철 두 자릿수 급등 3기도 포르쉐 관련주로 묶이면서 또 급등을 했었죠. 오늘장도 16% 상승을 이어받았고요. 이루온 그리고 앞서 짚어봤던 콘텐츠리 중앙까지 상승 상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 중에서 첫 번째로 짚어볼 종목 열어보도록 하죠. 네,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겠죠. 네, 맞습니다. 항상 고를 말씀해 항상 주셨죠. 뭐 고 의견 드리는 종목이고요. 네. 이제 단기적으로 내일 당장 상승할 것 같아서 고 의견을 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항상 중장기로 말씀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나쁠 게 없다. 뭐 주가 빠져서 삼성전자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네. 우리가 삼성전자를 바라볼 때 앞으로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든지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네. 결국은 그 기업의 주가를 만들고 미래를 보는 거는 기업의 1등 오너거든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면 이후에 정말 그 광폭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때도 멕시코에서 보냈죠. 네. 네, 그만큼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 쪽은 당연히 실적 나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폴더블폰에 대한 미래 성장 기대감도 당연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TSMC를 따라잡기 위한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쪽도 대규모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삼성전자의 지금 엄청난 현금 보유 능력으로 앞으로 좀 유망한 기업들의 지금 분산 투자를 좀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삼성전자 당연히 뭐 앞으로 하락한다고 손절한다기보다는 물론 네. 지금 물려 있는 분들 많이 있으실 그러니까요. 거예요. 예, 오늘 사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매수해서 지금 손실을 오늘 뭐 조금 올랐으니까 손실이 좀 많아 되시겠지만은 손실 보고 계신 분들 있으실 텐데 뭐 그냥 적금 넣는다고 생각하시고 모아 가시는 것이 좋겠다. 사실 요즘에 여러분들 뭐 뉴스 보면은 아파트 값이 고점에서 네, 떨어지겠다. 10% 20% 빠지고 지금 이제 내놓은 호가 물량도 실제 시세가 아니고 실제로는 집 보러 오는 사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또 자산가 들이 좀 많이 사요. 네, 지금 이제 부동산이나 이런 걸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주식은 또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럼 역시 삼성전자지. 이런 관점에서 많이 매수를 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투자가 저는 당연히 장기 투자해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값이 5년에 벌써 뭐 더블이 됐네, 3배가 올랐네 하는데 주식을 5년씩 들고 있는 그 어떻게 들고 있어? 이렇게 네.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장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도 뭐 어디 뭐 강남에 압구정에 있는 아파트보다 못지 않을 정도로 수익률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네. 근데 다만 매일 보다 보니까
이제 장기로 못 가져가는 거죠. 네, 그래서 장기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삼성전자 좀 믿고 그냥 홀딩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사실 네. 6만 원대 그 네. 위에서도 물린 분들이 또 많으시잖아요. 네네네. 유튜브 댓글창에서도 삼전 가게 기도해야겠어요라고 하시는데 네. 6만 원대 회복이 가능할지 그 이상도 좀 가능할지 당연히 언제쯤, 가능하죠. 네. 네.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매주님? 네. 우선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 그 매크로적인 관점이 매크로적인 환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그 삼성전자는 기업 내용만 봤을 때는 뭐 9만 원을 가도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당장 가도.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안 좋게 보이는 거지. 올라가면은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호재나 뭐 지금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다 부각이 될 텐데 떨어지니까 부각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9만 원이 주가 9만 원 가 있든 10만 원 가 있든 뭐 특별히 이상할 게 없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지만 이제 그 삼성전자가 못 가는 이유는 뭐 환율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외부 환경이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나스닥도 그 일부 대형주들 뭐 시가총액 100조 넘는 종목들도 고점 대비해서 30, 40%씩 빠졌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으면 외국인들이 돈을 빼야 되는데 돈을 빼고 달러로 바꾸잖아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거 뭐겠어요? 삼성전자겠죠. 그러니까 그냥 삼성전자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 좋아서 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주식 환경이 조금 변화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게 중장기적으로 좀 멀리 봤을 때는 금리 인상의 속도가 이제 늦춰지고 네. 그다음에 올해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 이제 금리 인상 되고 뭐 그리고 그 금리가 계속 유지는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밑으로 옆으로 횡보할 수는 있겠지만은 다시 또 금리 인하 되면은 또 자연스럽게 이런 그 성장주들은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소한 그래도 지금부터 1년 이상은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여전히 또 삼성전자에 대해서 또 고의견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종목은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도 또 좋게 항상 얘기를 해주셨죠. 악재가 네. 나와도 걱정하지 말자 항상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K배터리 관련주들도 오늘도 흐름 좋았습니다. 네, 앞으로도 맞습니다. 고 의견 주시겠죠. 네, 뭐 시장이 이렇게 괜찮으면 뭐 당연히 그 추가 상승할 수 있고요. 네. 제가 이제 그 여기 황금전략에서 대형주 중에서 정말 많이 민 게 삼성전자랑 LG 에너지 솔루션에 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때 당시 지금 이제 돌이켜면 되게 웃기죠, 그죠? 왜냐하면은 보유해수 물량 풀린다고 네, 망한다 했는데 정확히 거기서부터 계속 오르기 시작해요, 네. 그죠? 그래서 그냥 그 시장에서 개인들 물량 털고 기관 외국인 물량 확보하려고 겁을 너무 많이 주었다 그렇게밖에 안 보이죠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도 네. 그래서 충분히 LG 에너지 솔루션 추가 상승할 수 있고요.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도 치포 동맹 얘기가 나오지만은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 기업, 내 가족을 감싸기, 제 식구 감싸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이제 미국은 대표적인 배터리 회사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보면은 뭐 일부 스몰캡 종목들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니콜라에 인수된 뭐 로미오 파워나 아니면은 뭐 일부 그 종목들이 있는데 그건 배터리 셀은 아니고 배터리 팩이나 아니면은 이제 배터리 관련 이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은 몇 개 있는데 이런 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대형 배터리 셀 회사는 미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중국 배터리 쓸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도 그 미국 정부에서 항공기에 중국 부품 하나 들어가 있다고 완전히 다 록히드 마틴 거 다 그 스탑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앞으로 그 미국 같은 경우 그리고 미국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은 중국산 배터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중국 애들은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를 조금 배제할 수 있죠. 자국 챙기기 바빠서. 어찌됐건 중국도 물론 내수시장 크지만 중국을 제외하고 나머지 시장도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앞으로 중국 배터리를 배제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을 밀어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지금은 한참 북미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시기가 좀 지나면 더 이제 실적이 나오고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중국 시장을 제외한 글로벌 전기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1위 자리를 지켜냈다고 하죠. 주가 전망 역시나 앞으로 추가 상승에 대한 말씀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LG 엔솔까지 짚어봤고요. 저희 세 번째로 짚어볼 종목 바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7위에 이름을 올린 현대제철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1% 넘게 급등했죠. 전기로를 이용해서 고급 판재 시험 생산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 이 호재에 더해서 포스코 포항제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철강 가격 인상까지 겹쳐졌습니다. 주가 오랜만에 매수세와 함께 긴 양봉을 그려냈습니다. 네, 일단 고일까요? 네, 일단 고 의견 드리겠고요. 저탄소 고급 판재 뭐 생산 시험 성공 네.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관련해서 또 우리가 오늘 이제 철강 관련주가 좋았던 이유가 우리 이제 세영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듯이 지금 이제 그 포스코 생산이 중단이 됐었죠. 추석 연휴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강 가격이 인상했다는 부분이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네, 보면. 예. 그러니까 철강 생산 그러니까 이런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생산이 중단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다. 공급이 제한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련주가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우선은 그 이제 또 뭐 이건 재밌는 얘기인데 추석 때 문자 단톡방에 문자가 엄청 오더라고요. 네, 그게 뭐냐면 그 포스코에서 그 이제 전기 기술자 이거 이제 공장이 멈췄으니까 전기 기술자 구한다고 일당이 120만 원이 넘어요. 하루 일당이 그 뭐 이것저것 해서 뭐 160만 원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하루에 일당이 100만 원이 넘는다라는 거는 그 그만큼 이제 급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루에 뭐 100억씩 손해 보니까 네. 이제 그거 이제 돈을 주더라도 진짜 기술자들 빨리 불러가지고 빨리 고치는 게 나은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다시 뭐 가동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내용으로도 오늘 철강주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철강 가격이 네. 오를 것이다 라는 이유로 철강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네. 사실 철강주가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 때문에 주가가 네. 많이 내려간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인과관계를 좀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그런 그 예상은 네. 경기 침체 우려 그리고 원가 상승이 아마 그 논리의 근거일 겁니다. 네, 근데 또 이제 반대로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라는 논리는 지금 이제 경기 침체는 물론 있지만 앞으로 조선업이 호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설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네옴시티나 이런 것도 우크라이나 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이제 철강 관련주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급 부족에 따른 단기로 제품 가격 상승도 또 이슈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 때 이제 그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철강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중국 그러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미중 무역 전쟁 때 철강 관세를 다 했어요. 근데 그거를 일본하고 유럽은 일부 풀어줬는데 네. 우리나라는 안 풀어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왔을 때 이제 다른 나라 풀어줬으니까 우리도 동맹 국가니까 풀어준다는 얘기 했었는데 그때 얘기 없어가지고 기대감에 올랐다가 좀 떨어진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물론 이제 그때 이제 철강 관세 뭐 얘기가 나오다가 말았는데 이제 앞으로 미국과 긴밀한 그 협력을 계속하고 동맹을 유지하다 보면 미국의 철강 관세가 다시 풀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저는 철강 관련주 좋게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철강주에 대한 분석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또 현대제철에 대해서 고 의견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위에 올라온 3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현대차 조지아 공장 이슈 나올 때부터 또 포르쉐의 IPO 상장 관련한 종목으로 꼽히면서 지난주부터 네. 5거래일째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기 내일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은 고 의견 드리겠고요. 저 이거 이제 제가 생쇼 편입 그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네. 방송에서 첫 급등 나올 때 편입을 하려고 했는데 매수가를 밑으로 깔아놨는데 고기 잠깐 터치 안 하고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제가 이제 좋게 보는 종목이고요. 그때 이제 그 편입할 때 말씀드렸던 그 근거가 바로 이제 포르쉐 상장 IPO 상장 모멘텀입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그 뭐 예상 시가총액은 한 110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사실 좀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포르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폭스바겐 그룹으로 또 편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폭스바겐 그룹, 그러니까 폭스바겐 시가총액이나 그다음에 이제 같은 그룹 안에 편입돼 있는 뭐 람보르기니, 아우디, 벤틀리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조금 이제 다 같은 그룹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SUV나 이런 것도 뼈대 다 같이 써요. 뭐 네.
차값이 3억 넘는 우르스나 아니면 2억짜리 뭐 아우디 뭐 1억짜리 아우디 SUV나 사실은 뼈대는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이나 성능만 조금 이렇게 이제 많이 바꾸고 기능 추하고 뭐 이런 건데 좀 브랜드 값이 있죠 아무래도. 아, 그래서 포르쉐 카이엔도 좀 네. 그런 쪽으로 또 이제 그 부품을 좀 공유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제 포르쉐가 IPO를 하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에 앞서서 네. 포르쉐의 그 이제 이번에 타이칸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말 포르쉐의 매출을 크게 올려준 게 카이엔이에요. SUV. 그래서 이제 카이엔 같은 경우에도 네. 전기차로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포르쉐가 조금 적자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원래 스포츠카 브랜드잖아요. 그쵸. 박스터랑 911. 처음에는 911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박스터가 이번에 전기차로 완전히 변경이 돼요. 네. 그리고 911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냥 엔진이 뒤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이건 전기차로 못 바꾼답니다. 아. 그래서 아예 그냥 단종을 시켜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엔진을 살리려면 거의 다 바이오 디젤을 넣거나 그래서 친환경으로 가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포르쉐의 대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대로는 지금처럼 그냥 뭐 투자 추가로 안 받고 전기차로 전환 안 하면 막 단종되거나 뭐 조금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쭉 이렇게 딱 전기차 전장 그 전기차로 전환되는 시대에 투자금을 유치해서 직접 대규모 투자를 하려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뭐 3기 지금 그러니까 포르쉐가 상장을 하는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이제 3기 뭐 코리아 FT 뭐 이런 종목도 있었어요. 근데 네. 이제 지금 최근에는 3기가 제일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3기까지 저희가 고엔스탑으로 내일장 종목들의 전망해 드려봤습니다. 내일 또 주가 흐름들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서 또 수익률 대회에서 또 3기를 편입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편입하려다가 안 됐다. 아, 안 됐다. 네. 네. 터치가 안 됐습니다. 네. 저희 황금 전략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디로 네. 가면 될까요? 네. 우선은 뭐 여러분들 네이버 밴드 하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이따가 5시 공개 방송에서 에메골드와 그다음에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또 지난주 굉장히 좀 밀었었던 콘텐츠리 중앙이 오늘 또 급등하면서 근데 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 한 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과연 어떤 섹터, 어떤 지금 방향을 봐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니까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뒤 5시에 무료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하셔서 많은 인사이트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이창원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